2015년 북한 최고의 인기 화장품에는 네모가 들어있다. 자, 김우수 씨. 인삼, 인삼이 들어있다. 인삼. 어. 북한 최고의 화장품에는 인삼 먹고 가세요. 금가루. 금가루.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달팽이 크림 같은 것도 인기 많거든요. 자, 정답 확인합니다. 2015년 북한 최고의 인기 화장품에는 쌀가루다. 돼지비계 쌀가루. 인삼 한 뿌리가 들어있다. 인삼 한 뿌리가 들어있다. 진짜 맛있다. 인삼 그냥 저, 인삼 성분이 아니고 인삼 뿌리? 한 뿌리가 들어있는 거. 잠깐, 저거 드링크제 아니에요? 나 저거 드링크제인데? 강동원 선생님, 이거 이런 게 있어요? 네, 북한에서 이렇게 한류가 유행하다 보니까 가장 인기 좋은 게 한국 화장품이거든요. 근데 한국 화장품도 정말 품질이 좋지만 인삼 한 뿌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북한에는 그 두 개의 화장품 공장이 있는데 하나는 신의주 화장품 공장, 하나는 평양 화장품 공장이에요. 근데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나오는 봄향기라는 제품에 저렇게 개성 고려 인삼 한 뿌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 북한 식당 가면 여러 가지 음식도 있고 뭐 이렇지만 진짜 거기 있는 그 인삼이 진짜 북한 개성 인삼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화장품에 인삼 농축액 뭐 몇 프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개성 고려 인삼에서 엄선된 그 인삼이 통째로 그 화장품 진짜 인삼이 뭐 불안이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일반 그렇지 일반 사람들 인삼주도 있잖아요 북한에. 왜냐하면 못하기 때문에. 도라지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칡이나 도라지나. 의심이 많은 것 같아서 직접 그 화장품을 준비했습니다. 진짜로요? 나와있어. 와, 대박. 그 아예 종류가 뭐예요? 주 원료는요. 개성 고려인삼과 그 추출물, 식물성 수렴제, 견단백 분해물, 프로필렌 글리콜이라고 써 있고요. 화학약품. 보관은 서늘한 곳에서 2년. 네. 생산 연도는 2015년 4월 24일입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오, 괜찮은데? 아, 스킨 하나, 로션 하나 아닌가? 크림이 아니에요. 뭐예요? 달걀물. 스킨이에요. 달걀물. 와, 멋있다. 달걀물? 네, 이게 북한에는 살결물이라 해요. 이 안에다가 인삼이 있으면 인삼 물이 우러나는구나. 오, 인삼! 와, 있네. 와, 말도 안 돼. 오, 진짜 살이 들어있네. 아, 말도 안 돼. 아, 저 무슨 인삼주도 아니고 아니, 저게 인삼이 들어있어. 야, 이거 무슨 뱀술이야? 이거 술 아니야? 인삼이 들어있어. 아니, 이거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인삼이, 네. 인삼을 넣는다고 거기 야.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보세요. 발라보자, 발라보자. 저 일로, 일로 와보세요. 발라보고 마셔보고 가자. 인삼 냄새 나. 잠깐만. 진짜 가득이야, 가득. 우와. 발라보세요. 와, 아, 이게 북한 말로는 살결물이라고 한다고? 자,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스킨이에요, 스킨. 바른 거랑 안 바른 거랑. 야, 이거 마셔도 되겠는데? 어, 아니야. 하얘졌어, 하얘졌어, 손이. 와, 신기하다. 어? 어? 이거 우리나라에서 인삼으로 만든 술이죠? 그 네. 냄새 똑같아요. 약간 인삼주 냄새 나는데? 어, 그래, 맞아, 인삼주 냄새. 아, 근데 도라지 냄새도 나는 것 같아. 소독제 같아, 소독제. 아, 나 이런 거, 나 화장품 다른 거 안 바라보거든? 의심 많아서? 지금 우리 전공자가 있으니까 화장품. 어, 근데 이거. 너무 알코올이 센데? 나쁘지 않아. 알코올이 아니에요. 세. 스킨은 알코올이 센. 그럼 여기 알코올이 세니까 이게 인삼주 아닐까요? 인삼주지. 인삼주지, 알코올이 세면. 소독약 같아. 어우, 시원하다. 그냥 그 느낌이에요. 인삼 1년짜리 인삼에다가 소주탕. 진짜. 이거 우리가 막 쓰고 있는데 강동원 선생님 봤잖아 그랬더니 아우, 참, 너무 많이 쓰고 있어. 국내에서 단 한 개밖에 없는 제품인데 아, 이걸 지금 이렇게 막 쓰시니까 아, 어떡해 이게요 지금 강도원 선생님이 아 원래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오늘 이만갑에 공개하기로 했지 이렇게 써보긴 안 했거든요 이걸 지금 막 쓰시니까 지금 우리 은혜 씨한테만 쓰기로 했거든요 강도원 선생님 제 느낌에는 아니 말씀을 네. 하셔야지 이거 지금 이만큼 썼잖아요 네네 소주 조금 타는 거 몰라 똑같아. 똑같아. 소주 그냥. 네, 네. 이거 강재준님 가격은 얼마나? 제가 이거는 우리 돈으로 사면 10만 원 정도 해요. 10만 원 정도 해요. 와, 최고다. 와, 저기 저렇게 비싸? 그래도 개성 고려인삼이 한 뿌리가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아, 근데 이게 진짜 개성 고려인삼인지 어떻게 하게 그게 김정은이가 증명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저 화장품 만드는 공장이 신이주 화장품 공장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현지지도 해서 평양 화장품 공장에 갔을 때 야, 왜 신이주 화장품 공장에 나오는 이 봄향기 같은 제품을 못 만드냐라고 질책을 하거든요. 아니 수영 씨. 와. 네, 이거. 저거 함부로 구매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북한 국내 유통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수출품으로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맞아. 제가 한번 이걸 구매했던 적이 있었는데 가서 구매하는데 그 파는 사람이 사고 누구한테 샀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속으냐고 했더니 불법으로 그걸 몰래 가지고 나서 수출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디서 샀단 말은 하지 말고 그냥 쓰라고 하는데 써봤는데 진짜 실제로 그 겨울에 막 이렇게 북한은 날이 차서 선이 많이 터요. 근데 네. 안 트더라고요. 저거 말하는 기간은. 진짜? 아니 이게 가격이 10만 원이면 화장품 하나랑 쌀 500kg랑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평양 사모님들이 저기 좋다고 소문이 나서 봄향기 회사에다가 이렇게 왜 돈 주게 되면 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원액을 빼돌려가지고 그 원액을 바르는 지금 열풍이 불고 있대. 그래서 근데 그 사모님도 얼굴이 광택이 달라요. 아니 부부애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드신 어머님들은 워낙 아버님들이 인삼주 좋아하시니까 엄마가 이거 얼굴에 바르면 끝나면 빨아먹을 것 같아요. 밑둥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이거 말고 최유미 씨 어떤 화장품 얘기 들어봤어요? 저도 인삼 한 뿌리가 들어간 화장품인데 이거는 지금 스킨처럼 되어 있잖아요. 네. 병인데 제가 구매했던 거는 러션 비슷한 거, 러션처럼 되어 있는 거 구매했었어요. 거기에도 인삼 한 뿌리가 들어있어요? 네, 인삼 한 뿌리. 또 뭐 로션 안에? 진짜 아까 농담 같지만 금 들어가는 건 없어요? 당근 가루는 거 금가루 들어간 것도 제가 사서 써봤어요. 있어요? 금가루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펄이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파우더요? 예, 파우더인데 바르면 반짝반짝 얼굴이 이렇게 펄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금가루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예, 그렇죠? 예뻤었어요. 그걸 쓰면. 북한에 이제 이거랑 같은 그 회사에서 나오는 너와나 화장품이라고. 너와나? 네. 젊은층 겨냥한 건가요? 예, 그거 저희 우리가 바르는 건데 네. 그거는 이제 짝퉁을 싸면은 완전 물이에요. 근데 이제 정품을 싸면은 진짜 완전 고급지거든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화장품은 얼굴에 독이 있어서 이게 여드름이 나지만은 북한 화장품은 천연이기 때문에 무한 리필 발라도 괜찮다고 좋다고. 그래 너와나 화장품이 이것처럼 $100였어요. 엄청 비싸네. 비싸였어요. 강미혁 씨. 대한민국에 예. 와서 화장품 광고 보고 좀 놀란 거 없었어요? 아 저는 놀랐어요. 아 화장품 광고에 보니까 이거 남자 이거 용화 배우인데 로션이랑 뭐 이거 화장품을 바르면 얼굴이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아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아 북한에 남자들이 화장이라는 걸 몰라요. 이 뭐 로션 뭐 쿨임 이런 바른다는 문서도 모르고. 네, 강미혁 씨는 지금 바르세요? 네 지금 바르고 있어요. 북한 그 광고 자체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북한 채널이 여러 가지 없으니까 그 중국 채널을 많이 받아서 봤어요. 네. 근데 보면 드라마랑 하다가 중간에 끊기고 막 상품 소개가 나오는데 그 상품은 광고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장에 나가서 보면 그때 그 TV로 나오던 중국 상품이 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상품 소개였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상품 광고 많이 챙겨서 보고 장마당에 가면 아 이거 나와 있잖나 이렇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유미 씨 네. 이거 딱 들고 인삼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거 들고 어울린다 어울린다. 딱 되나요? CF 하나 찍어요. 레디! 자, 준비됐어요. 인삼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야. 저를 안 보여요. 잘했어, 잘했어. 맨날 있어. 지현 씨도 안 보여. 자, 지현 씨 CF 갑니다. 오늘 모델 한 명 뽑습니다, 우리. 아, 나 뽑아요, 뽑아요. 자, 장소연 씨가 파트너예요. 레디! 네. 액션! 인삼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아, 귀엽다. 좋습니다. 컷! 오케이, 컷. 다음. 강이는 레디! 뭐. 액션! 아침에 아메리카노 한 잔에 인삼 한 뿌리 양보하세요. 자 이번엔 전문 CF 모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 누구요? 잘못하겠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라 씨. 잘해야 돼. 야, 어떻게 약간 자신 있으니까 클로즈업 크게 해주셔도 됩니다, 감독님. 오케이. 예. 레디! 야. 어 느낌 있다. 액션! 리백 모공. 아. 죄송합니다. 머리가 안 돼요. 말하지 말고 얼굴만 나가자. 예쁜데 머리가. 하고 싶은 카피 만들어서 하세요. 성우 쓰자 성우. 레디 액션. 찌른 메이바이 피부 쨍캉. 오 정말로. 중국 진출. 자 라이벌. 지금 우리 센터 안 볼 수 없죠. 자, 모델 한 분만 뽑으셔야 됩니다, 회장님. 장수원 회장님. 자, 레디. 제 잘한다. 액션!
아기처럼 뽀송뽀송한 피부를 원하세요? 그럼 인삼 화장품 어떠세요? 앙. 아니 연기는 아라 씨가 아니고 은하 씨가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제 모델을 뽑으셔야 됩니다. 많은 모델 보셨는데 아메리카노 모델 이 주 고객이 돈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네. 어떤 모델로? 아메리카노는 인삼주 선전에 확정됐습니다. 인삼주로요. 가장 잘 하신 분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신은아 씨. 네. 그럼 신은아 씨로 하겠습니다. 1년 계약금은 어느 정도? 600kg. 600kg.